수고비야. 수고비. 너 이거 비트코인 받아. 이건 네 몫이야. 어... 어때 지금 약간 비유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어. 이해가 돼? 모르는 입장. 아, 100% 이해는 안 되지만 어. 어떤 그림인지는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어. 이렇게 되면 신뢰하는 제3자가 없어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이 된다는 거야. 나는 신뢰가 가긴 하는데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은 왜 안 가는지는 알 것 같아. 지금까지는 해킹당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믿을 만한 뭐 시스템이다.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신뢰는 난 지금까지 신뢰에 대한 게 조금 떨어졌던 거는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였는데 아까 엘살바도르 보니까 어머 이건 이제 신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네. 오. 근데 아무리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해도 사토시 개인이 만든 화폐잖아. 응? 처음엔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. 그렇지. 자,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.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줄게. 와. 자, 지금이야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지만 초창기 어때? 미미하네. 거의 0에 수렴해. 맞아. 그지? 자,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처음 매겨진 날. 그날이 2009년 10월 5일이야. 근데 이 희한한 시스템의 가격을 어떻게 매겼을까? 글쎄, 어떻게 매겼을까? 그냥 랜덤하게 하진 않았을 거고. 그렇지. 뭐 기준점을 삼은 어떤 회사가 있었을까? 처음 책정된 그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컴퓨터 전력 요금이었대. 아, 전력 요금을 그런 거구나. 아, 전기세? 당시 1390 비트코인을 만들 때 1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계산했는데 바꿔 말하면 1비트코인은 0.001달러도 안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화로 치면 지금 1원도 안 되는 거야, 1원. 와. 근데 지금 우리 녹화 당일 기준으로 얼마라고 그랬어? 지금 7,800만 원. 7,800만 원. 와. 와, 이게 가치가 이렇게 뛴다고? 자,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년 정도 지난 2010년 5월 18일이야. 사이퍼 펑크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.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습니다. 당신은 피자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내게 배달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교환하여 음식을 받는 것입니다.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. 거래합시다.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야.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죠? 유럽에 있다면 내가 이 도미노 피자 꼭 사줄 텐데. 꼭 거래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네요. 비트코인 거래가 성공했을까? 어, 성공했을 것 같아요. 성공 안 했어? 자, 직접 봐. 비트코인 피자. 됐네? 이날이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된 날이거든. 역사적인 날이네. 그렇지. 이 사람은 역사를 쓴 거네. 러시아? 만 비트코인이네. 영국에 사는 제레미라는 사람이 만 비트코인을 받고 피자를 두 판 시켜줬대.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개당 4원 정도. 4원 정도였어. 4원? 자, 만 비트코인이면 4만 원. 그럼 지금은 만 곱하기 7,800만 원인 거잖아. 그렇지. 피자 두 판에 4만 원에서 8천억 원이 된 거잖아.